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저 시리즈. 자, 이번 클랜저 시리즈 상대는 SG 불로 COC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팀이 걸렸습니다. 14레벨에 336승, 트로피도 우리보다 높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네, 이기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강적을 만났어요. 자, 클랜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승리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5연승을 하게 되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상대가 너무 강합니다. 자, 악마양님의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초킹이 들어갔죠. 좋아요. 자, 이쪽으로 골렘. 골렘이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길 정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벽은 잘 부수고 있어요. 마법사도 잘 들어가고요. 자, 베이비 드래곤이 3기 동마법 뿌렸는데 그쪽으로 마법사가 좀 적어서, 자, 단순히 동마법만으로는 베이비 드래곤이 녹나요 2개라서, 동마법 2번. 오, 좋습니다. 자, 이제 스킬 써야죠. 안 쓰고 버티나요? 네, 안 쓰고 버티긴 좀 애매하고요. 이쪽으로 호그라이더 들어갔습니다. 자, 호그라이더 중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점프 마법. 자, 호그라이더 숫자가 너무 적게 남았고, 이러면 퀸일로 끝을 내야 되는데. 네, 퀸일로 끝내야 돼요. 퀸일로. 자, 일단 치유사가 둘이 살았으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바바리안들도 있고 바바킹도 아직은 남았고. 자, 근데 이동마법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네, 마을에 가는 게임이다. 무조건 깬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러나 완파를 벽을 부수고 또 벽을 부셔야 되는데,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마을에 가는 부셨습니다. 이별입니다. 오, 아초킨이 더 일찍 죽을 뻔했네요. 자, 아무튼 이별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심슨 프렌드님의 공격입니다. 자, 상대는 시폴입니다. 배틀램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지. 자, 골렘 집어넣고 아처킹과 마법사로 길정리. 아, 마법사 아처킹 좀 일찍 죽었는데요. 벽도 못 부셨고요. 자, 발키리 일부는 가운데로 일부는 바깥쪽으로 이동마법 깔고요. 자, 이거 가운데로 못 들어가는데, 이거 가운데 안됩니다. 자, 얼리는 거 잘 얼렸고요. 아, 망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자, 이거는 일별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골렘이 두기나 있는데 골렘핀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발키리도 잘못 썼고요. 길 정리가 잘못됐는데요. 들어갈 때. 네,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의아합니다.
자, 다른 건물을 부셔서 어떻게든 일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쪽 아처타워 깨는 건 너무 좋은 거죠? 허. 자, 대공포는 안 깨지고요. 자, 일단 일별은 했네요. 일별은 했습니다. 네, 초반에 길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발키리가 안으로 못 들어갔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결론이 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별을 하는 거 확인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TV. 자, 역시 상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초반 공격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네, 악마양님과 그리고 우리 심슨프렌드님의 공격까지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가준다면 좋겠네요. 자, 이번 공격 성수123님이랑 쿠로님의 공격 두 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쿠로님의 공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분이 진짜 요즘 잘해주고 계시죠? 아, 벽을 못 부셨어요? 자,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 이동마법. 자, 발키린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어, 자, 분노마법. 동마법 완벽하구요. 자, 호그라이더까지. 자, 여기서 호그라이더 관건이다 진짜. 여기서 호그라이더랑 그렇죠, 발키리가 같이 회복마법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마법같은 승리가 가능해지는 그 호그라이더 발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발키리랑 호그라이더가 같이 회복마법에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구호를 완파를 해내는 전술이에요. 회복마법이 남네요. 남아. 아, 가운데로 세리머니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정말 잘하신다니까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공격이었습니다. 세리머니까지 완벽했어요. 쿠로님의 공격 3별 완파였습니다. 역시 대단하네요. 역시. 자, 성수님의 공격도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8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TV의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단 쿠로님이 첫 번째로 3별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것도 지금 어, 이것도 완판가요? 아, 이것도 완판돼요 이러면. 자, 남은 시간 51초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시간이. 자, 아래쪽으로 건물만 없으면 돼요. 완벽하죠? 시간 남죠, 남죠. 아, 저기는 죽어요? 자, 끝났습니다. 이겁니다. 자, 양쪽 다 3별. 좋습니다. 9대0. 9대0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초반부터 강력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 라이너TV의 공격 9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은 바보부인님의 공격입니다. 자, 어떤 공격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길 정리를 바깥 건물을 조금 커팅을 하고 있고요. 아하. 자, 들어가는 위치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벽 부수기 안정적 해냈고요. 가운데로 한 번 더 부서졌고요. 아, 이동마법의 위치는 별로 좋지 않은데 아무튼 발키린 들어가고
자, 이동 마법의 위치가 좋지 않아요. 자, 이게 됩니까? 동마법 뿌리가 얼려놓고 마법살 골로! 자, 마을에 가는 부셨고요. 이제부터, 아, 이별해냈고요. 자, 이제부터인데, 자, 싱그림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싱그림패 때문에, 아, 이거는 깨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아무리 자이언트가 네, 앞에서 탱킹을 좀 해준다고 해도 남아있는 방어타워의 숫자가 많아요. 네, 이거는 70% 정도에서 만족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보보이님의 공격 좋은 공격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멋있는 공격이었죠. 바보보이님의 공격은 70% 2별로 끝났고요. 아래쪽에서 쩡이님, 오! 쩡이님의 공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공격이죠. 자, 퀸을 못 잡은 게 좀 아쉬운데. 잡나요? 41레벨 아주, 바바퀸 설마, 오! 벽을 부수고 가서 잡는 줄 알았어요. 스킬 깔끔하고요. 대공포 하나 부셨고요. 자, 잔인한데요, 잔인한데요. 와, 공중어들 신속마법 삼신속 대단합니다.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분노마법. 자, 얼리는 굳이 뭐 싱그림패 얼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법사 타워 얼리는 게 나아요. 저걸로 그냥 라바 터트리라 그래요. 아, 라바가 터져야 되는데 대공포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요. 아, 바람방출기, 그쵸, 바람방출기 얼려줘야죠. 속이 다 시원하네요, 바람방출기 얼리니까. 깔끔합니다. 분노마법이 남아버렸습니다. 워든스킬 쓰지도 않았습니다. 정희님의 압도적인 나벌미, 정말 상대방의 어떤 항전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나벌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 참 워든 스킬이 그냥 남아버리는 나벌미였어요. 아, 마지막에 세리머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거든요. 아, 잠깐만, 시간. 네, 충분하죠? 네, 분노마법 미리 뿌려놨고. 네, 여기서 벌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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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마! 아니야, 마나 돼, 이거 돼. 돼요. 3초, 2초. 말도 안 돼. 99%라니 여러분.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 갤럭시님. 자, 그분이 오셨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 이번엔 비엔리의 공격. 자, 그야말로 우리 클랜 원투펀치를 할 수 있는 정인님과 비엔님. 정인님께서 99%의 아픔을 겪었는데요. 과연 우리 비엔님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좋아요. 상대 발키리 있지만 뭐. 네, 아우, 좋아요. 자, 잘 볼리오. 이거거든요. 서지컬 호그.
언제 봐도 멋진 것 같습니다. 쌍자붐. 와, 야, 그냥 완파를 하는구나. 아, 대단합니다. 아, 압도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완파하는 비애님의 모습. 네, 너무 보기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는 비애님이었고요. 이번 장미네이터님입니다. 어, 벌써 시작했어요? 어, 발키리. 어, 여기 동마법. 동마 빨리 뿌려야 돼요. 자, 두 개 뿌렸고. 발키리 가운데로. 대박. 자, 회복만 잘 쓰면 돼요, 진짜. 지금 너무 잘 들어갔는데, 지금 회복만, 아, 거기에다가, 좋아요, 잘했어요. 아, 얼릴 필요 없었는데. 아무튼 잘했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 골렘이 있고, 마법사가 있고, 헬카에 발키리 있고, 이러면 얘기 달라요. 자, 여기 그래도 아초키니 길 정리는 좀 했고, 마우스 타워까지 부숴줄 거고. 아, 근데 골렘 걸음이 느려서. 자, 미니언 몇 개 있는데 결국은 이건 페카 마법사 믿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발키리는 이제 곧 소모 될 테니까. 아, 여기 베이비 드래곤 판단 너무 좋았는데. 아, 자, 미니언 판단 좋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요, 진짜. 이거는 운영이 좋습니다, 운영이. 자, 진짜 가진 남아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싸웠는데 이제 페카 두 개 남았어요. 자, 지금 골렘이 있습니다. 마법사. 아, 자, 이 페카 두 개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운명을 걸어야 돼요. 자, 아직 끝이 아니에요. 페카가 있어. 아직은 페카가 있어. 아직은 페카가 있습니다. 안 돼요. 페카! 버텨야 돼, 페카!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거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이거 완파입니다. 와, 짜릿하네요. 야, 이런 게 나옵니까? 와, 이런 거는 진짜 세상에. 어, 이거는 진짜 완전 운영의 승리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따로 단독 영상으로 올려도 될 정도로 진짜 엄청난 공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클랜전 정말 베스트를 뽑아도 들어갈 만한 그런 짜릿한 공격이었습니다. 장미네이터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장미네이터님의 공격까지 보고요, 우리 20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완파가 잘 터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99% 요것만 빼고요. 자, 이번에는 비애님께서, 네, 복수를 하기 위해서 99%의 원한을 갚아주겠다. 네, 비애님이 나섰습니다. 자, 잘 볼리오. 열려진 길로 갑니다. 길 정리. 클랜성 병력을 뽑아서 처리하는 아주 정석에 가까운 정말 고전적인 방법을 아주 잘했습니다. 분노마법 절묘위치. 아, 저 퀸 잡혔고요.
자, 이쪽으로 호그라이더. 야, 호그라이더 들어가는 방향이 회복 마법이 아마 이제 들어갈 텐데요. 오호, 오호, 오호. 자, 아래쪽에서는 또 분노 마법 들어가고요. 자, 이게 자, 회복 마법 완파가 될 것인가? 싱그린 패는 그렇게 걱정 안 되고요. 대형 석궁 부서집니다. 야, 이게 완파가 되는군요. 대단했습니다. 아, 아까 뭐야 미니언들이 조금만 빨리 움직였으면 그것도 완파 나는 거였는데. 네, 이렇게 우리 원투펀치의 공격 하나가 새로 쓰이게 됐네요. 아무튼 14번 완파로 끝냈습니다. 자, 어필님의 공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배치가 아주 만만한 배치예요. 정말 깨기 좋은 배치. 네, 고민할 거 없습니다. 들어가서 퀸만 잡아주면 돼요. 네, 퀸 잡고 저 잡고. 아, 얼른 거 좋아요. 스킬 써서 퀸만 잡으면 돼요. 아, 근데 퀸을 못 잡네요. 잡나요? 잡았고요. 데뷔 대원 잡아야 돼요. 둘 다 잡아야 돼요. 둘 다 잡았어요. 자, 이거 대공포까지 잡겠는데, 이거 잘하면 대공포도 잡았어요. 대단합니다. 와, 이거는 놀랍습니다. 이러면 공중쇼죠? 끝난 것 같은데요. 신속 아낄 거 없어요. 아낄 거 없어요. 팍팍 쓰면 됩니다. 방어타워도 몰려있었기 때문에 벌룬에게는 좋은 먹잇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1분 33초 시간도 너무 많고요. 네, 미니언 벌룬 적절하게 다 퍼져있고 네, 너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완파로 끝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필님의 공격 3별 완파로 끝냈습니다. 24-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TV의 모습 여러분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6번에 블랙동님이 공격을 해서 1별이 났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바보보이님께서 2별을 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이번엔 거인님의 공격입니다. 자, 어떤 공격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 아래쪽에서 자일 볼리오에요. 이것도 자, 이동 마법. 자, 근데 볼로 안으로 안 들어가고요. 자, 예상과 다소 다른 결과입니다. 그래도 분노는 뿌렸고 마법선 죽었고 독은 뿌렸고 호그라이더는 들어갔습니다. 자, 회복 마법 너무 급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 가운데로 간 호그라이더들이 많았는데 걔네들을 다 버렸어요. 가운데 쪽으로 회복을 하나 쓰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회복 타이밍 조금 빨리 가져가야죠. 그죠? 왜냐면 지금 바바킹한테 맞아서 하나씩 하나씩 죽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바바케한테 맞아주는 게 너무 컸죠. 자, 이렇게 되면은 퀸이 스킬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네, 상대는 바바킹까지 있기 때문에 깨기가 좀 어렵다. 아, 요거는 아마 이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퀸은 마무리 될 거고요. 마지막 볼러와 마법사들도 이제 버틸 날이 많이 남진 않았네요. 아바킹이 워낙 잘 싸우기 때문에. 네, 거인TV님의 공격 이별로 끝이 났습니다. 자, 26대0으로 라이너TV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은 나무님의 공격입니다. 자, 과연 어떤 공격이 들어가. 아, 상대 배치, 요런 배치는 나무님이 충분히 깰 수 있는 배치거든요. 분노마법 좋구요. 적 잘 부셨구요. 스킬도 잘 썼구요. 와, 깔끔하다. 와! 와, 여기서 독수리 포탑 부수면 거의 끝난 거죠. 자. 분노마법. 와, 가볍게 처리하고 회복마법까지. 독뿌리고 회복마법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순회공연 돌면 돼요. 자, 이거 순회공연 돌면 돼요. 분노 또 있고요. 와, 이거, 아, 워든 스킬, 워든 스킬을 여기서 치유사를 살렸어요. 와, 방어타워 몰려있는 부분들을 완벽히 정리했고, 이제 저것만, 그죠? 그것만 얼려서 임패만 부수면 게임은 끝나요. 게임은 끝나요. 완파가 나버려요. 야, 이분 진짜 너무 잘, 나무님 너무 잘합니다. 와, 소름이 끼치는데요. 와, 이걸 완파를 하네. 아, 처음에 들어갈 때 이미, 그죠, 처음에 딱 독수리 포탑을 부술 때 이미 끝난 거였어, 그거는. 아, 이걸 완파를 합니까? 4번에서? 이야,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최근 본 공격 중에서 제일 깔끔했던 것 같아요, 진짜. 와,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와, 진짜 다르네요. 와, 나무님 너무 잘합니다. 마지막,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클랜 나무님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어우, 대단한데요. 소름 끼쳤어요. 대단합니다. 야, 나무님. 와, 3별. 야,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이번 클렌저 해볼만 하겠는데. 그죠? 좀 어려운 순간에서 우리가 완파를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자, 게다가 우리 상위권은 진짜 어디서도 밀리지 않는 원준이님, 초콜릿님, 봉다리님 3인방이 있고, 근데 우리 10홀 라인도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거든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기대가 됩니다. 이번 클랜전. 저는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잘하면은, 승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따라붙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입니다. 네.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잘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보다 명백하게 한수 위에 클랜이기 때문에. 자, 상대의 길 정리가 실패. 분노 마법. 자, 발키리. 분노 넣은 다음, 회복부터. 분노를 안 넣었네요. 놀랍습니다. 방금 분노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여기도 회복. 아, 분노를 여기서. 놀랍습니다. 와. 회복 아꼈어. 아, 과연. 자, 근데 이거 완파 안 날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회복 마법 타이밍 한번 놓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회복 마법 타이밍이 한번 날아갔어요. 아까 벽에 걸렸을 때 썼어야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쪽에서 대형 폭탄이 하나 터지면서 그 폭탄 타워도 터졌는데, 거기서 발키리를 살렸어야 했는데 지금 회복 마법 타이밍이 안 나왔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에서야 뭐 이 공격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이쪽 저쪽 클랜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31대 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제가 공격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대방 너무 강력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네, 조심히 들어가서 한번 완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잠시만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공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침착하게 가면 됩니다. 침착하게 퀸. 자, 분노 마법 한 번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저 대형 석호한테 걸리고 대포한테 맞을 때 분노 한번 넣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제대로 걸렸죠. 잘했어요. 일단은 들어가.